네, 안녕하세요. 청옥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옷고추병을 두개 가져왔어요. 연대 거. 이거는 작은 거고, 이건 큰 거고, 이건 작은 거고. 그러니까 사이즈 먼저 한번 대드릴게요. 사이즈는 이 작은 거 먼저 대드릴게요. 높이가 한 19cm. 아, 지름이 한 6.5. 요큰 것은 지름이 28cm. 높이가 지름이 한 8cm 되네요. 근데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가졌나? 우리가 옷고추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옷고추병은 안에가 이렇게 깨끗해요. 근데 어떤 때는 여기 막혀 있는 것 있어요. 구멍이 더 주어져 가지고, 왜냐면 상아로 여기서 목에서 퇴첩을 해 가지고 깨끗 마무리를 안한게 있어요. 이렇게 어떤 때는 이 구멍이 옷고추 그술 따는 그 아니면 무슨 너무 작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크야 하는데 너무 작은 것은 그거는 이제 고방이 될수 있고 현대작이 될수 있는데, 간혹가다 있겠지 진품은. 그렇지만 거의 다 고방 아니면 현대작으로 보시면 되고, 이것도 그래요. 이것도 깨끗하잖아요, 아다시피. 이렇게 깨끗한데 어떤 데는 막힌 게 있어요. 이런 게좀 구멍이 더 짙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대방으로 보시면 되고, 유약 색깔도 그래요. 이거 보세요. 요 우리 연화문 있잖아요. 항상 보면은 이 그림은 영대도 있고 송대도 있고, 예를 들면은 이 원앙문, 그 다음에 이제 청대도 있고. 근데 보세요, 이 원앙이 두 마리가 얘는 연밭에 이제 노는 거죠. 노는 거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. 그리고 연꽃에다가 연잎, 연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하나에 뺑 들어가면서 오고지명을 그림을 총알을 그린 거고, 요 주위에 띠 이쪽은 당초문이 들어간 거고, 그 다음에 연판문식으로 또 우리 항상 원대에 보면 요 모양, 연판문 모양,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연판문 모양으로서 보면은 꼭 불교 쪽으로 이제 연꽃 모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. 우리가 연꽃잎이죠? 이게 연꽃 같은 모양. 땡 들어가서 연꽃 모양으로 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좀, 연산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띠를 입힌 거고,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우리가 목단식으로 해가지고 화해문이 들어간 거고, 위에서 수구 쪽에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황실도안식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들어갔는데, 보세요, 이런 거. 그 깨끗하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 야무지다는 거죠, 원청화라는 것은. 그리고 이거 작은 것도 한번 보세요. 이거 황실도안 해가지고, 이거는 여의문이죠. 이건 여의문. 여의문 같으면서 아주 정교하게 잘 그리는 것은 유심히 보여야 돼요.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아니면 뭐 컴퓨터도 봐가지고, 여의문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어떤 때는 크고 이 병에 안 맞게, 아니면 그 병에 또 어떤 때 작아가지고 이 병에 안 맞고,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밑급도 보면은 보세요. 이거는 유약이 칠해졌고, 이것도 유약이 안 칠했어요, 보다시피. 근데 이거 안 칠한 것도 원청화가 있어요. 안 칠한 것도 원청화가 있고, 또 칠한 것도 원청화가 있고. 아주 이거는 그냥 누가 이게 봐도 있잖아요, 느낌이 와요, 원청화라고. 그러니까 원때고 명초관의 그 청화가 이렇게 완벽하고 옷고추병은 제가 알려드리면, 이 밝기, 청화의 색깔, 모양, 그림 정교하게 그리냐 이거요. 이 사이즈에 맞게끔, 또 균형이 있게끔, 이렇게 균형이 있게끔 잘 그리냐 이거요, 옷고추병.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. 저도 이거 원청화 모르겠어요. 요 옷고추병을 본 적이 없어요, 저도. 많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어떤 뭐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컴퓨터 쪽이나. 근데 간혹가 중국에서 이런 거 있어요. 근데 요 모양 보세요. 연꽃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교하잖아요, 이렇게 뭐. 원앙에다가 목단꽃에다가 아주 그냥, 그리고 목단꽃도 그 위가장 안 보이는 데까장도 다 넣었어요. 이렇게 꽃이 항상 보면은 안 보이는 데까장 다 넣을 정도라면 그런 좋은 도자기이고 좋은 기물이라고 생각하지만, 우리 시청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, 이것도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넣었다는 거죠. 이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보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넣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좋은 도자기는 세심하고 균형 있고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죠. 테트도 좋고. 그러니까 이런 청화, 유약, 발색 보시면 원대 청화,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명초과장도 보는데, 아무튼간에 원대 청화로 보시고, 또 청화 청대 아니면 송대, 저기 원대 또 청대 같은데 또 유약이 또 틀리고 하니까 그런 걸 보셔가지고 나중에 그 원대하고 또 우리가 청나라 때하고 그 명말하고 또 유약이 또 틀리니까 여러 가지 쪽으로 청화의 색깔, 모양, 기형 다 틀려요. 그냥 이런 것만 자꾸 보시라는 것은, 이게 원청의 옷고추병이니까, 진품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가지고, 요런 도장이 못 봤을 거예요, 진짜. 네, 진짜. 이 조그만 것도, 이런 것도 못 봤을 거예요. 이 뒷민가도 다잘 그렸어요. 여의문 해가지고 완벽하게, 요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잘 그렸다는 거죠. 19cm 되는 거다.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
잘 보셔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러 알려드리는 거예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이나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십시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